오늘 같이 교회에 손님들이 찾아오실 때늘 생각나고 아쉬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몸이 아프셔서 요양원에 계시는 양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왜 이분이 생각나는고 하니, 이분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해마다 아름다운 국화를 수백 화분을 만드셔서 교회를 온통 장식하셨고, 국화 사진전도 개최도 하셨고, 또 지역에 있는 관공서 학교에 국화를 나눠주셨던 그런 분이죠. 저희 교회가 건물이 60년, 70년 된 건물입니다. 볼품없지만은 때때로 그렇게 국화 한 송이, 국화 화분 하나가 또 우리 마음을 밝게 해주는데, 오늘같이 손님이 오셨을 때는 참 간절히 생각이 납니다. 뭐 그런 시도 있죠. 뭐 국화가 피우기까지 얼마나 지나온 과정이 있었는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국화는 피면 한 달도 못 돼서 지고 말지만은, 그 국화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내내 씨를 보관하고 땅을 만들고 거름을 만들고 화분을 분갈이를 하고 꺾꽂이를 하고 수많은 그 노력과 또 열심을 내셨던 그 양집사님도 남성교회연합회에 열심히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꽃 같은 열매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지금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지금도 온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뭘까?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것보다,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천 년 동안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게 아닌가 그랬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그리고 특별하게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을 크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 사랑의 역사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가 작년에도 드렸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도 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 드렸던 예배와 재작년에 드렸던 예배, 지금 예배와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되면, 그때 시간이 더 닥치면 의뢰에 드리는 그런 일인가, 우리의 사역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작년에 드렸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그 과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을 아시잖아요. 종려주일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것을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하는 그런 날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종려주일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작년에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다 마른 가지를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작년에 주님께 다짐했고 주님을 환영했던 그 마음이 1년 동안 잘 지켜졌느냐, 그걸 회개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불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자기 이마와 얼굴에 바르는 것이 그게 종려주일인 거죠.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뭐 10여 년 전부터 사순절 40일 동안에 50분의 예배 집회를 드리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참 벅찬 일입니다. 시간이 힘든 게 아니고요. 설교를 50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때 매번 나누는 말씀이 복음서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말씀을 전하고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바닥바닥 기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준비하죠. 그리고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작년과 재작년과 또 새로운 말씀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감사가 저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예전에 하던 대로
부담감이나 책임감이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셨던 새로운 은혜가 저에게 있었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개신교 복음의 중심점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어떻게 맞는 거냐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로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반대했던 사람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믿음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을 지나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자기 죄를 깊이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들이 우리한테 있는 건지, 사실 이런 과정들이 우리 신앙을 살찌우고 깊게 만드는 것이죠.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병에 들어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사니까 몰핀 같은 진통제를 이만큼 주고 가서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게 하라고. 그런데 아내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아파도 약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도와 경건생활 하다가, 근데 놀랍게도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3개월 만에 죽고 말았다. 그 이 남편이 얼마나 충격이 되었는지 하나님을 엄청 많이 원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그 아까운 3개월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고 그랬을 텐데 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보냈느냐에도 후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어떤 목사님이 그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믿음은 뭐냐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가 지나고 보니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아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통과하는 것이 믿음이다. 당신은 30년 동안 믿었고 당신 아내는 죽고 사는 문제를 통과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갔는데 남편인 당신을 위해 그걸 통과하지 못하느냐,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회를 하고 신앙을 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뭘 이루고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것들을 이룰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생의 지나간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방점을 찍으면 우리는 많은 것들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 이게 마지막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힘든 고통의 순간이 있으면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건 과정이구나, 이런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무슨 거예요? 이게 내게 지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한국교회 힘든 상황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게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이게 결과가 아니고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간다,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간다, 여기 있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는 사실은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만큼 과정이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목사님도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낙심했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 또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된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요, 기도의 열매나 응답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와 교제의 기간을 길게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짧게 하고 싶을까요? 그럼 우리 기도를 길게 만드실까요? 짧게 만드실까요? 아, 길게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네가 기도하자마자 응답해 주시고 하는 것보다도 네와 더 많이 교제하고 싶다, 더 많이 대화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를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좋으라고 기도 힘든 기간을 길게 늘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기도의 열매나 응답보다도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훨씬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과정을 길게 두신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도 응답이나 결과가 중요하다면 기도하자마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게 많기 때문에 기도를 오랫도록 힘들고 끙끙대면서 할 수 있게 만드신다. 저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에 거의 한 6년간을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가장 일찍, 저녁에도 늦게까지 기도하고 차례를 거의 밥 먹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응답을 어떻게 해주셨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기도했던 그 과정들, 금식했고 하나님께 원망했고 때로는 토굴에 들어갔고 때로는 말씀 속에 넣으려고 하루 종일 찬양했던 그런 기도의 과정들이 전부 나의 살과 피가 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어떻게 기도받았지? 지나고 보면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과에 목숨을 건다. 우리 진짜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서론을 길게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느헤미야죠. 이 느헤미야서는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냥 건축공사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에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했던 그 건축의 경과, 모든 과정을 기록한 보고서이죠. 근데 저는 이걸 건축 보고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기도 보고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위대한 일을 어떻게 했냐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냈다.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를 스스로 기록했거든요, 훗날. 근데 내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고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 것을 알려주는 기도 보고서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러모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나와있던 것처럼 술관원이죠.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최측근에서 이 술에 독이 들었는지 왕의 신변을 보고하는 사람이죠. 오른팔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은 외국에 나간 아버지 때에 외국에 나갔다면 그 아들이나 손자 때 한 3대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 제미국표 3세라 그러면은 제미국 3세 때에 대통령의 오른팔 비서실장이 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믿음에도 성공한 사람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미 사라진 조국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성전을 와봤겠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제대로 예배를 드려봤겠습니까? 그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배운 그냥 신앙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요, 덜 보지 못했던 마음속에 믿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을 다녀오는 길에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떻느냐 그랬더니 황폐해졌다. 성전 공사도 멈췄고 성벽도 무너졌고 1차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포로로 귀환했던 모든 사람도 너무너무 힘들게 산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보지도 못한 저 땅에, 제미국표 3세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대치된 상황을 보고 우리보다도 더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믿음에도 성공한 사람이죠.
세상의 성공, 믿음의 성공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느헤미야가 정말 성공자라 그러면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직분이나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꽤 많아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죠. 교회 오래 다녔다, 바뀐 돌처럼, 아니면 직분을 가지고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믿음이 허상인 것을 너무너무 저는 많이 봐요. 그분들이 자랑하는 건 전부 다 열매예요, 결과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매나 결과들이 세상의 성공이나 교회의 직분이 무슨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때에 너무 억척없는 경우를 많이 봐요. 힘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고요. 목회자인 저로서 가장 위대한 성공은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아주 가까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쓰러짐이 없더라. 이 사람은 교만한 것도 없고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도 없고요. 힘들어서 누구에게 원망하나 불평하지도 않고요.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써 늘 겸손하고 능력 있고 힘 있게 사는, 이게 진짜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 성공을 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전 오늘 본문에서 단어 하나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는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던 기도한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고 어떤 위협하고 위급한 순간에 했던 한마디의 그 기도가 전 느헤미야를 연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신약이 전공이라 구약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책과 교수들의 책들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중에서 독특한 단어 하나를 찾아냈는데,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마지막, 오늘 바로 사절의 말씀, 마지막 사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여기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4개월 동안의 기도를 했었습니다. 오로지 왕이 나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을 듣, 그리고 그 왕에게 내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총독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고치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하는 그 말, 그 마음 한마디를 품고 4개월 동안 기도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 결정적인 순간에 쓰였던 용어가 방금 읽으셨던 뭐죠? 묵도예요, 묵도. 묵도라는 거, 자막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예. 묵도라는 말이 여러분, 이 묵도라는 말이 성경책에서 여기 딱 한 번 쓰였어요. 왜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분명히 여기가 분명히 기도에 있을 텐데 왜 이 분야를 묵도라고 썼을까? 물론 엽기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은 묵도했다는 그냥 설명이고, 진실로 기도하는 행위 중에서 묵도를 표현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왜 묵도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게 저는 집중하게 된 거예요. 묵도가 뭘까? 왜 묵도라고 표현했을까? 왕이 지금 물어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입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묵도라고 표현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오늘 왜 이 묵도라는 표현에 주목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금식하고 옷을 찢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1장 마지막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기도의 동역자들과 모아서 금식 기도를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4개월 동안 쭉 많은 사람과 동역자를 얻으면서 기도를 하고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과정이, 왕 앞에서 술을 바치고 있는데 왕이 얼굴이 색깔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드디어 왕이 나에게 뭔가를 묻고 대화할 상황이 됐구나. 그러면 기뻐해야 되고 기도 응답의 순간이 됐다고 해야 되는데 그때 느헤미야의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사랑으로 마음으로 뭔가를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고 대화를 할 때에 드디어 내가 때가 됐구나, 기도의 응답이 때가 됐구나 그랬는데 오히려 느헤미야는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희한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금식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감사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그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오히려 근심했다. 크게 근심하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실체가 이건 거예요. 4개월 동안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기도했고 함께 기도했고 누구나 거룩한 기도를 했지만은 막상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 마음이 기도에 확신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 아닌가요? 왕이 혹시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두려워했던 거죠. 마치 베드로가 주님께로 내가 물을 위해 걷겠습니다 하다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넘어진 것처럼 행함이 두려웠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요 순종할 각오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운 곳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발 목회만은 하지 말라고, 제발 아프리카는 가지 말라고 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기도가 그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순종할 용기를, 순종할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런 기도의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막상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이 왕에게 이야기해서 어떤 결과가 됐을까 순종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느헤미야서는 누가 썼을까요? 느헤미야 본인이 썼어요. 본인이 썼은 자기의 자서전이고 건축 지적 보고서라면 좋은 것만 쓰고 잘된 것만 썼을 텐데 오늘 느헤미야는 일부러 자기가 결정적인 그 순간에 크게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과 못남도 숨기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후대에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과정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하고 어찌면 그것이 헛된 기도인지 그것들을 후대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솔직한 고백이라는, 그래서 저는 기도 보고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묵도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기도하다는 단어로 쓰인 것이 12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 12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는 테필라와 팔라리예요. 이때 자막이 나와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테필라와 팔라리라는 것이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장과 2장에 굉장히 기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 테필라와 팔라리 거의 다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테필라라는 기도하는 뜻은 뭐냐면 그냥 기도하답니다. 단순하게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 대부분의 용어들은 뭐냐면 테필라예요. 특별히 기도를 시작한 이후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종들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으로 형식을 갖춰 기도할 때는 팔라리 아니라 테필라만 씁니다. 기도의 시작은 엄청난 거룩함으로 시작했어요. 소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슬피 우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함께 기도하고 기도가 형식이 되고 4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기도의 진심, 기도의 초심이 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기도의 응답의 순간에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 당대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크게 두려워하고 말았던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 순간에 깨닫고 묵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본심을 고백한 거예요. 왕이 듣지 못하도록 기도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왕이 보는 순간이라도 나는 하나님께 매를 맞기가 너무너무 무섭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 순간이라도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 제가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한 교회를 50년, 60년 동안 섬겼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묵도는요 남들 보지 못하게 만드는 묵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요 바로 이 묵도의 용어를요 테필라가 아니라 팔라를 씁니다.
여러분, 팔란이라는 단어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딱 나와요. 아닙니다. 자, 뒤쪽에 배은혜다. 예. 팔란의 의미는요, 첫째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배은혜다. 배은혜다입니다. 잘라내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을 잘라내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팔란의 기도예요, 이게. 소리 내어서 잘난 체하고 금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소리를 내지 못한, 끙끙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과 진실되게 마주하면서 드리는 그 팔란의 기도는요, 나의 것을 배어내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자기 살과 자기 죄를 배어내는 기도였어요. 이게 팔란이었어요. 그 잠시 잠깐. 두 번째 팔란은요, 깨뜨리다입니다. 깨뜨리다. 뭘 깨뜨렸을까요? 내가 한번 해볼 것이다는 거예요. 내가 총독으로 가면 내가 제대로 할 것이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그림,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이걸 이루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순간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깨뜨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 팔란의 기도는요, 엎드리는 것이죠. 엎드림. 나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란의 기도가요, 느헤미야가 처음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했던 기도예요. 그래서 1장 4절을요, 1장 4절에, 여러분 1장 4절을 볼까요? 1장 4절. 화면이 안 나오네요. 그죠?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먼저 기도했다고 기록되는 것이 바로 1장 4절의 말씀.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이 기도, 첫 번째 기도가 바로 팔란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기도는 전부 다 테필라로 바뀌어요. 반드시 그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응답 순간에 다시 느헤미야는 묵도를 통해서 테필라에서 팔란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처음 기도의 마음을 해보겠어요.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순간,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그 순간에도 내 것이 되지 못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과정 동안 배우지 못할 때, 기도의 과정 동안에 나의 것을 배워내고 깨뜨리고 엎드리지 못할 때는 내게 주어진 충만한 응답의 기회, 열매의 기회가 있어도 그걸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느헤미야는 결정적인 순간에 팔란의 기도, 이 묵도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왕 앞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놀라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연합회가 왔으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최근의 이야기를 좀 전해오고 싶어요. 최근에 우리 전남대에 노회가 열렸습니다. 노회가 뭐가 중요한지 저는 성노회라는 말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노회에서 의논하고 결의된 게 거의 없어요. 형식적으로 지나갔지. 오히려 중요한 것은 투표였어요. 총대를 누구를 뽑고 분야 누구를 뽑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여러분, 그게 들통난 것이 뭐냐면요, 선거를 하고 나서 모든 순서가 다 이미 다 끝내버려요. 순식간에 다 끝내버리고 투표 결과가 나오기가 한 2, 30분 시간이 남은 거예요. 2, 30분 시간이 남은 동안에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장로님들이 한자리에 그리 모일 기회가 없었는데 그 20분, 30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농담 따먹기였어요. 누가 노래 한자리 하실랍니까? 누가 하실 말 있으면 보고 주실랍니까? 누가 오셨으면 인사 나누실랍니까? 여러분, 전남 노회라는 교회 연합체에서요, 목사님 200명, 300명, 장로님 300명 이상이 모여서 그 한자리에서 머물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전 노회는요, 그런 시간이 남았으면요, 꼭 어떤 목사님이, 존경받은 목사님이 손을 들고 일어나셔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그렇게 발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네가 하면 되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11년째 됐지만은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어요. 왜요? 아직도 노회 가면 제가 젊은 목사거든.
아직 발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나이가 내일 모레 60인데 아직도 젊은 목사예요. 제가 첫 발언으로 나가서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건방지게 보일까. 정말 사실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그때 묵도를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성노예를 만들고 어떻게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전남의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에 그 중요한 순간에 사람의 총대 뽑는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희희덕거리고 버리는 시간이 너무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고 있지 않나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난 수없이 우리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10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열매가 지금 뭡니까? 교인들이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고 모든 교회마다 분쟁이 되고 세상이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한 과정 속에 팔날의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베어내고 깨뜨리고 엎드린 기도가 없었어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그때 여전히 우리는 기도의 열매가 없다고,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기도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의 과정을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는 뭔지,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바라는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남성이 연합해도 기도하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태필라의 기도가 아니라 팔날의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신을 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 직접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